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네요. 정부 에버랜드 등 테마파크 경쟁력 키운다라는 기사입니다. 문체부 테마파크 산업발전 포럼 개최, 정책적 지원과 민간 노력 논의장.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와 한국테마파크협회는 12일 서울 을지로 호텔에서 테마파크 산업발전 포럼을 한다. 기존 안전관리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테마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전반을 다룬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해외 테마파크는 다양한 콘텐츠와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관광 진흥에 크게 일조한다.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 관광이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 일이다. 포럼은 그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테마파크 산업과 관련된 민간 활동을 공유하고 정부 민간 학계가 협력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문체부는 테마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 등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업체 관계자들은 테마파크와 관광산업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민간 협력 방안 도출 위한 토의에는 이원석 경기대 교수, 박민현 에버랜드 프로 신우영 롯데월드 매니저, 김상혁 가천대 교수, 나홍재 문체부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김근호 문체부의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뒤에 관광산업이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테마파크 역할이 중요해졌다.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오고 즐겁게 안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 가면 우리 딸하고 에버랜드를 갔는데 막 그 홍콩 대만 사람들인가 봐요.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한꺼번에 몰려서 다니더라고요. 그럼 안내자가 데리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는 에버랜드에서 내려서 우리나라 에버랜드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정부에서는 K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체부 관광장관부터 동부서주하며 열심히죠 지금. 에버랜드는 한국의 얼굴 같은 수준 높은 관광 명소이죠. 아쉬운 것은 연기 나지 않는 기업으로 K문화의 중심에 서 있던 움직이는 기업 BTS를 군대 보내는 분해고 K문화가 열기가 시키는 것은 국익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군 면제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보다 BTS가 못했는가? 나는 참 화가 나요. 저 BTS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한국에 저기 벌어다주고 한국 이미지를 갖다가 올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애들을 전부 잡아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군대 보내고 이러면은 얘들이 나와서는 그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계속할 수 있겠는가? 군대 갔다 오면은 우리의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자식들이 다 40~50대쯤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저기 어리어리한 소녀처럼 이쁜 미소년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그냥 자기네들은 강하고 뭐 사람 행실도 잘하고 이제 뭐 강하고 이렇게 됐다지만 이렇게 보통은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은 듬직하고 뭐 든든하고 잘 뭐 그렇지만 남자다고 졌지만은 이렇게 이 BTS같이 소년이고 아름다운 미소년 같은 인상이 그 막 고된 훈련이나 이런 걸로 다 찌들어져가지고 와서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BTS를 갖다가 참 엄청난 한국 관광에 기여한 BTS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까지 군대를 좀 한두 명 안 보낸다고 그 일곱 명인데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 우리 BTS가 금메달 리스트도 보다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정부 에버랜드 등 테마파크 경쟁력 키운다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